챕터 6장에서는 도장 재료 일반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 도료는 이 물체의 표면을 도료의 피막으로 형성하여서 이 습기나 빛, 어떤 약품 등으로부터 보호하고 녹과 부식을 방지하며 이 광택과 아름다움을 주기 위한 어떤 유동성 물질을 말하며 이 칠한 후에는 빨리 건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. 이 도료로서 가져야 할 일반적인 조건으로는요, 이 색깔의 변색과 퇴색이 없어야 합니다. 또한 광택이 균일하게 유지되어야 하며 이 강한 도막을 형성할 수 있어야 합니다. 이 부착성이 좋아야 하고 도막의 경도가 높아야 합니다. 자, 전색제는 이 도료 속에서 알료를 고르게 분산시키는 액체상의 선분으로 이 천연수지, 합성수지, 섬유소, 전분, 동식물류, 카세인, 용매 등이 사용되며 이 건조 시간을 짧게 하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유류 등을 사용합니다. 이 전색제는 도장하고자 하는 표면에 이 도막을 형성하여서 알료를 이 고착시켜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. 자, 이 유성 페인트의 경우에는 보일유화한 들깨기름이나 등유, 마유, 콩기름, 어유 등의 전색제가 사용됩니다. 이 수성 페인트는 카세인 등의 점착제 수용액을 사용하게 됩니다. 자, 에나멜은 오일리스나 스탠드유 등이 사용됩니다. 이 전색제의 구성 성분은 溶제, 중합체, 첨가제 등이 있습니다. 자, 알료는 물 및 대부분의 유기용제에 녹지 않는 분말상의 착색제로 되어 있습니다. 대부분 백색이나 유색이며 이 아마인유, 니스, 합성수지액, 아라비아 고무 등의 전색제와 섞어서 이 도료나 인쇄잉크, 그림 물감 등을 만들어 이 물체 표면에 착색하거나 이 고무나 합성수지 등과 반죽하여서 녹을 방지하고 이 광택과 이 도막의 강도를 증가시키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. 자, 알료의 구분은 이 무기 알료와 유기 알료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. 자, 무기 알료는 이 열이나 햇빛에 안정적이며 색이 변하지 않는 것이 특징입니다. 자, 무기 알료는 동굴의 벽화에서 찾을 수 있으며 천연 광물성 알료로서 내광성과 내우성, 내약품성이 우수하지만 이 유기 알료에 비해서 색상이 선명하지 못한 단점이 있습니다. 자, 유기 알료는 이 무기 알료에 비해서 색상이 선명하고 착색력도 크며 임의의 색조를 얻을 수 있으나 이 내광성, 내열성이 떨어지며 이 유기 용제에 녹아 색이 번지는 단점이 있습니다. 그러나 투명성이 우수하고 이 유성 바느시 등과도 친화성이 크다는 이점이 있습니다. 자, 용제는 이 도막 원료를 용해하거나 묽게 하여서 이 바르기 쉽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. 이 수지를 용해하여서 도막의 평활성을 부여하고 이 도료의 점도나 유동성, 어떤 증발 속도를 조절해주는 물질입니다. 이 주로 도료를 녹일 수 있는 가솔린, 알코올, 벤젠 등이 사용되며 이 수성 도료는 물이 사용됩니다. 이 건조제는 도료가 도포된 막이 빨리 건조될 수 있도록 이 물질 속의 수분을 제거하여서 건조시키기 위해 사용되는 약품으로 납이나 망간, 코발트 등의 산화물이 사용되게 됩니다. 첨가제는 도료에 필요한 기능이나 사용 목적에 맞도록 이 조성하는 성분으로 이 도료 속에 적은 양을 가미하여서 사용합니다. 도료의 종류는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. 도료는 페인트, 바니쉬, 합성수지 도료, 천연수지 도료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. 자, 페인트는 도료의 물체에 피막을 형성하는 것으로 이 마르기 쉬운 액체에 알료를 섞은 것으로 이 목재나 철에 칠하여서 색을 내거나 이 물체가 상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을 말합니다. 자, 페인트는 광택은 있으나 투명하지는 않습니다.
이 페인트는 이 수성 페인트, 유성 페인트, 에나멀 페인트, 에멀전 페인트로 나눌 수 있습니다. 자, 수성 페인트는 물에 견디는 힘이 약하고 광택이 없습니다. 자, 우아한 느낌을 주고 색깔이 아름답기 때문에 주로 실내 장식이나 이 공예품 등에 사용됩니다. 이 또한 수성 페인트는 이 발화성이 낮고 경제적인 도료입니다. 자, 유성 페인트는 이 보일류나 알료를 섞어 만든 불투명한 도료가 되겠습니다. 이 광택이 있고 물에 강하고요. 이 유성 페인트는 녹과 부패를 방지하고 옥에 옥내를 칠하거나 쌓인물 등에 사용됩니다. 즉, 에멀전 페인트는 물의 유지나 합성 수지를 분사시켜 알료를 섞어 만든 도료로서 이 금속에 사용됩니다. 자, 에나멀 페인트는 오일리스와 알료가 주성분으로 이 건조가 빠르고 막이 견고하여서 광택을 지닙니다. 이 주로 기계나 차량, 선박이나 장난감, 이 완구 등에 널리 사용됩니다. 자, 도료의 종류에는 바니시라는 게 있는데요. 이 도료의 일종으로 흔히 우리가 니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. 이 바니시는 이 유성 니스와 휘발성 니스 등이 있습니다. 이 바니시는 휘발성이 있는 액체에 피막을 만드는 물질을 녹인 것으로 투명성과 광택이 우수합니다. 주로 바니시는 실내 투명 마감재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. 자, 합성수지 도료는 이 알료 등의 착색제를 합성수지와 첨가제를 배합한 도료입니다. 선명한 색을 얻을 수 있으며 건조 시간이 빠르고 도막이 단단한 것이 특징입니다. 이 내수 내약품성이 우수하여서 금속이나 목재, 이 콘크리트 등의 도장에 사용됩니다. 천연수지의 대표적인 도료는 옷, 캐슈게 도료를 예로 들 수가 있습니다. 이 옷의 주 성분은 우루시올이며 溶재가 적게 들고 이 광택이 우수하며 주로 이 공예품에 사용되는 천연수지 도료입니다. 이 옷의 나무 껍질에 상처를 내고 채취한 수액에서 얻는 도료이며 옷에게 건성류, 수지 등을 배합하여서 얻어지게 됩니다. 캐슈게 도료는 캐슈 열매 껍질에서 추출한 액과 이 프로말린 축한물을 주성분으로 하고 여기에 각종 합성수지를 가한 것을 전색제로 한 도료입니다. 이 도막은 옷과 비슷하고 값이 저렴하며 내유성, 내열성, 내약품성을 가지며 전기 절연도 우수합니다. 이 캐슈게 도료는 광택이 우수하지만 천연 오칠처럼 내구성에 약한 단점이 있습니다. 자, 도료의 도장 방법입니다. 이 붓도장은 말 그대로 붓을 이용한 도장 방법입니다. 자, 여러분들이 이 도료를 도장할 때 일반적으로 많이 쓰고 있는 방식이죠. 자, 붓은 도료의 종류나 용도에 맞는 붓을 선택을 하고 이 붓으로 도장할 때 용재의 영향을 받는가를 확인해야 합니다. 이 붓도장은 사람이 일일이 손으로 도장하기 때문에 도장 속도가 느리고 이 적은 면적을 도장하거나 이 어떤 협소한 지역을 도장할 때 주로 사용하게 됩니다. 롤러 도장은 롤러에 붓이 달려 있는 도장으로 이 붓도장에 비해서 비교적 넓은 곳의 도장에 사용됩니다. 롤러 도장은 이 붓도장과 함께 일정한 두께를 유지하기가 어려우므로 이 표면이 거칠거나 불규칙한 부분에 특히 주의 깊게 도장을 해야 합니다. 이 주로 평활한 면에서는 섬유가 짧은 것을 쓰고 이 기타 표면에는 섬유가 긴 것을 사용합니다. 자, 에어스프레이 도장은 상업용 도장에 많이 쓰입니다. 압축 공기를 사용하여서 표면 도장의 마무리 작업을 할때이 미세한 부분까지 작업할 수가 있습니다. 이 또한 다양한 스트레이 패턴과 도료의 점도를 조절하여 도장할 수가 있습니다.
이 전착 도장은 몸체를 전착 도료에 담그어서 외판은 물론 내부까지 균일하게 도장하는 방법입니다. 이 금속 제품의 하도에 많이 쓰이는 도장으로 이 전착 도장은 음이온과 양이온 전착 도장에 있으며 주로 하부 도장에 사용되지만 이 에어컨이나 냉장고의 외곽 도장에 쓰이기도 합니다. 이 전착 도장은 자동화로 대량 생산이 가능하고 도료에 손실이 없으며 도막의 두께가 일정하며 화재의 위험이 없습니다. 자, 단점으로는 이 도전성 피로물이어야 하며 재도장이 불가능하며 소량 생산에는 부적합합니다. 이 또한 색상의 교체가 어렵게 됩니다. 핫스프레이 도장은 고점도 도료는 스프레이 도장이 불가능하므로 이 도료의 점도를 저하시키는 수단으로 가온하는 스프레이 도장 장치입니다. 이 도료를 희석제로 묽게 하여서 점성도를 내리는 대신에 이 도료를 가열하여서 이 점성도를 내려 분사하는 방식입니다. 이 핫스프레이 방식은 건조에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고 광택이 좋습니다. 이 도장 작업에 의한 재해로는 화재나 폭발이 일어나기 쉽고요. 이 자연 발화나 유기 용재에 의한 중독 사고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. 이 또한 도장 기구나 이 배기 장치에 의한 재해가 있습니다. 자, 염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염료는 흔히 물감이라고 하는 염료는 이 천이나 가죽 따위에 이 물이 잘 드는 성질이 있는 색소로서 넓게는 이 섬유나 천 등을 물들이는 착색제를 총칭하고 있습니다. 이 좁은 뜻으로는 물이나 기름에 녹아서 단분자로 분산하여서 이 섬유 등의 분자와 결합하고 착색하는 유색 물질만을 가리킵니다. 자, 염료는 가루이면서 물과 기름에 녹지 않고 표면에 이 불투명한 유색의 망을 형성하는 알료와 구별되고 있습니다. 자, 염료의 역사는 매우 오래되었습니다. 기원전 2000년경에 쪽 염색이 행해졌으며 천연 염료가 사용되어 오다가 이 독일의 WH 퍼킨이 최초의 합성 염료인 모베인 합성에 성공하게 되었습니다. 자, 이를 계기로 영국의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임조 염료가 대량 생산되었고요. 이 천연 염료는 결레도가 낮고 색조가 선명하지 않아서 어떤 전통 옷이나 이 공예품 등의 특수한 용도에만 사용되고 있습니다. 자, 천연 염료는 자연물에서 얻을 수 있는 천연 염료로서 식물이나 동물, 광물 등에서 추출합니다. 자, 홍화와 같은 직접 염료와 남이나 폐자와 같은 건축 자재에 속하는 것이 있는데, 이 꼭두서니, 로그우드, 차륜매, 코치닐과 같은 금속 매연 염료에 속하는 것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. 저 광물 염료는 광물에서 얻어지는 물감, 인쇄잉크, 알료, 도료 등에 사용됩니다. 자, 일반적으로 광물성 색소의 재료는 물에 녹지 않으며 알료로서 착색제로는 널리 사용되지만 그대로의 색소는 염료로서 사용할 수 없으나 악연화, 동물 기름 등의 전착제를 사용하여서 염료를 만들 수 있습니다. 인조 염료는 크게 이 인조 광물 염료와 콜타르로 구분됩니다. 자, 그 성질에 따라서 직접 산성, 황화, 반응성 염료, 염기성, 배트 염료로 구분하게 됩니다. 자, 직접 염료는 물에 용해되고 혼색이 자유로운 염료입니다. 이 면이나 마, 인견 등의 식물성 섬유에 주로 사용되며 건양모 등의 동물성 섬유에도 사용됩니다. 자, 산성 염료는 염색과 환원 탈색제에 의한 탈색이 손쉽습니다. 양모나 견해 동물성 섬유와 이 나일론과 같은 합성 섬유의 염색에 사용됩니다. 염기성 염료는 견이나 양모, 나일론, 황마, 탄닌으로 처리한 유협피에 직접 염착합니다.
이 색이 선명하고 착색력이 우수하지만 이 햇볕과 세탁에 약한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. 황화 염료는 이 물에 녹지 않으며 목련이나 레이온 등의 알칼리성이 강한 셀룰로이드 섬유의 염색에 사용됩니다. 자, 배트 염료는 물에 녹지 않으며 소금이나 황산소다를 첨가하여서 염착시키게 됩니다. 주로 무명이나 면, 마 등의 식물성 섬유의 염색에 좋으며 고급 재료에 속합니다.